나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이처럼 자기 조금 잘 모르는 게 영광하다. 충전을 한번 하면 주로 되면 된다고요? 왜 그게 빨리 상용화가 안 되는 겁니까? 그 다음차가 만약에 급증을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죠? 아무런 지원권 좀 하지 않고 뭘? 네. 그렇습니까? 조심조심 가는 줄 생각하고 아주 빠르게 운행을 하면서 주행 거리는 한 220km 정도 돼가지고요. 지금 세계적인 수준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예요? 그 수소 전기 차량을 양산하는 그런 나라는 없고요. 어느 정도 시범 생산이라든가 그 정도 단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충전소는 구축 비용 절감하고 대체 충전소는 수소차 공급에서 필수적인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충전소 충전소 답이 되겠습니다. 대통령님 저 파리 가셨을 때 어떤 때 가서 보셨죠? 그 말씀.
10점! 조금 더 노력하세요.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.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.